지금은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생각만 많고 고민만 많고. 근데 지금 홍시가중으로서 본인한테는 직업이 바뀌고 변동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지금 음력 7월이에요. 7월달이고 본인이 상반기로는 많이 힘들었고. 근데 홍시가중으로 본인이 사주팔자가 이 사주 갖고 있으면은 연예인을 해먹던가, 사람들한테 만인의 꽃이 되고 만인의 잎이 되고, 아니면은 본인도 화려해야 돼. 화려한다는 건 뭐겠어요? 춤을 추고 노래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인기를 먹고 살아야 돼. 인기가 명예거든요. 본인은 명예가 갖고 있고 사랑을 받으면 돈이 벌려. 근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진하게 노력도 하고 악바리처럼도 살았어. 고생만 많이 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근데 고생한 만큼 더 커. 내가 노력한 만큼. 본인이 그랬으면 벌써 만인의 꽃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별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거 스타 사주야. 스타 사주라는 거는 연예인. 연예인이 된다거나 지금 본인이 인간으로 봤을 때도 운이 있어야 돼, 연예인도. 그리고 20대 뜨냐 30대 뜨냐 40대 뜨냐. 우리 기준님을 보면은 원래 운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30살. 지금부터도 운이 들어왔고. 그게 7월달부터면 원래 이번 달이 7월달이에요. 7월달이 들어왔고 이달부터 본인의 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본인이 계획했다는 게 생각하는 게 풀리기 시작하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변화하는 게 있고. 사람 때문에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이따 연애운은 따로 봐줄게요. 직장으로 보면은 내 기준은 연예인 사주야. 근데 연예인 그쪽은 정말 돈이 안 돼가지고 와 그게 제일 연예인이 하고 싶었어? 많이 하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준비는 하고 있고 어차피 그 길은 준비는 돼 있는데 내 기준이 벌어먹고 살려면은 네, 맞아요. 이게 참 뭐랄까 화려하다는 게 기생이 되거나 기생이라는 거 뭐겠어.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본인이 이사주는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어. 춤추고 노래해야 돼. 즐거워. 땀 흘려야 되고 힘들어. 아주 20대 때부터 지금도 20대지만은 고생고생 진짜 몸으로 고생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네. 그러니 안 아픈 데도 없어 원래는. 날씨가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고 굳으면 아픈데도 계속 아파. 계속 허리도 안 좋고 어깨도 아프고 20대기라도 해도 몸으로 치면 벌써 40대, 50대 할머니 같다는 소리가 나오고 올해는 그래도 직장이 안정을 찾는 수예요. 원래 있는 직장을 좀 다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니까 변동수 뭐 지금 뭐예요? 그럼 하고 있으면 은 프리랜서로 움직이는 거 완전히?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다른 데 회사 다른 데 약간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갖고 잠깐 이제 일하기로 했거든요. 회사로? 7월 한 20 날부터? 저번 달부터잖아요, 그러면은. 아 아니다. 요번 애가 8월인가? 아, 음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네. 지금 양력으로는 8월. 네. 이달부터 아까도 그랬잖아. 7월 달부터 본인이 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직장도 들어가고 안정을 찾는 수야. 직업도 들어오고 그리고 사주가 좋아요. 사주가 좋다는 거는 본인이 원래는 사주팔자에서 20대, 30대, 40대 운이 바뀌거든요. 본인이 30대부터 원래는 풀려. 20대 때는 죽어라 해도 안 풀려.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왜 난 안 되지?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야. 노력 많이 했어. 돈만 계속 까먹고. 사실 지금도 돈 많이 까먹었거든요. 제가 버는 만큼 쓰는 게 나가는 게 많아요. 그게 손재수건데 본인이 또 막 엄청 막 큰 걸 큰 거 사는 아니야 거 성격이. 근데 자질구리한 거. 아니 그리고 약간 투자 같은 거나 귀가 좀 얇은 거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리고 아직은 투자운이나 본인이 뭐 주식하거나 코인하거나 다 망했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재주가 좋았으면 땅 안 밟지 흙 안 밟지. 근데 야망 꿈은 커. 맞아. 꿈이 크다는 게 뭐겠어. 본인도 어떤가 로또 맞을 것 같고 벼락 부자도 될 것 같고 연예인도 될 것 같고 본인이 근데 그게 있어. 남편 자리라는 게 있어요. 남편 자리라는 거는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짜리가 뭐 직업이 좋거나 그 사람이 재산이 맞으면 여자는 운명이 바뀌어.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면 서로 궁합이 좋고 합이 좋으면 잘 바뀌는 것처럼 운명은 바뀌어. 근데 남자 복은 있어. 본인 팔자에. 그 대신 그게 뭐냐. 일찍 시집 가면은 시집을 두번 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항상 그거는 때부터 결혼하라고 그러고 많이 듣죠. 그 저희 부모님도 그 이런 절단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 거를 좀 갔나 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보고 결혼 일찍까지 말하지 말고 20대 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왜냐면은 사주팔자에 살이야. 누구나 살은 다 있는데 뭐 1000살, 10000살, 100살 다 있어. 근데 본인 사주팔자에서 시집을 결혼 일찍 하면은 남편이 일찍 죽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 응? 그럼 과부가 될 수 있는 살. 두 번째. 남편하고 가정을 꾸밀 수가 없어.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 애를 일찍 낳으면 그 애하고 인연이 없어서 애를 내가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다른 데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남편이 애를 데려간다거나 그래서 자식을 그리워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결혼을 늦게 그럼 선생님 늦게 언제요? 35 이후 본인은. 진짜요? 다섯 이후요? 너무 늦는데? 그래봤자 지금 5년, 6년이에요. 아, 사실은 저는 좀 그냥 예쁜 가정 꾸려서 평범하게 살고 싶죠. 현모양처처럼. 그걸 네 그걸 되게 꿈꿔왔는데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사주 팔자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팔자인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 응?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주변에 본인은 원래 사주에서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나 근데 남자로 보면 남자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여자를 보면은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본인은 모르죠. 당사자는. 제 친구들은 너무 다 저 그런 질투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 인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인복이요? 그리고 30살, 31살에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 본인한테는 구설수나 망신수. 운세에서 보면 이제 지금 원래 9수가 들어왔어요. 네. 원래는 사람들이 9수는 결혼도 안 하고. 안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이별도 당한다거나 되게 안 좋다는 소리도 나와. 그래서 지금은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본인 행동으로 했을 때 구설수도 생길 수 있고 망신수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본인은 찬바람 다음 달이 추석이에요. 이제 금방 올해는 추석이 좀 빨리 와요. 찬바람 보고 났으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음력 9월달 그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은 뭐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뭐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언행 같은 거. 그리고 거기는 시기 질투가 많은 데잖아.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직장. 원래 제일 잘 되는 게 싫어. 남은 잘 되는 게 배 아픈 사람들이야. 거기 지금 심해. 그쪽 세계를 보니까 지금. 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안 받으려고 조용히 지내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아니까. 네, 그걸 알아서. 본인이 몰랐으면은 본인이 뭣도 모르고 괜히 잘해줘도 욕 먹고 못해주면 뒤에 가서 더 욕 먹고. 그럼 본인 스스로가 상처받고 아프고. 일은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으니 이게 발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거고 본인이 일단은 튀어야 되잖아. 네, 색깔 있어야 되고 튀어야 되는 거고 끼야. 근데 본인이 그동안 그거를 억누르고 참고. 본인 말대로 먹고 살려니까 사회생활 아닌 사회생활을 하고 살았어. 그러니 본인 사주팔자에서 운때가 약해지고 망해졌으니까 안 풀렸지. 근데 이제부터는 뭐겠어요? 튀어야 돼. 응? 튀어야 되는 게 뭐겠어? 본인 노력한 것도 있지만 더 노력해야 돼. 그리고 기회는 많이 오진 않아. 이제부터 원래 29, 30, 31의 기회는 와 있어. 그럼 지금이 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기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새롭게 문서 쓰는 거는 새로운 데로 들어가면 직장에서 운세도 바뀌는 수거든요. 어디 기획사를 새로 들어간다거나 새로운 데서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게 귀인복으로 들어오는 수예요. 누가 소개를 시켜서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금전의 재물과 명예를 잡으면 운명이 바뀌어. 그리고 명예욕이라는 게 본인 사주에 있어. 인기야 결국 명예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8월 달부터 한다는 일은 네. 그냥 진짜 일반 사무직 같은 거라서 이제 치어 한다고 했는데 치어는 사실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가끔만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만 이제 알바식으로 할까 이렇게 알바식 진짜 맞아요. 알바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양쪽 다 떼요. 원래 본인 팔자에서는 지금 나이나 욕심으로 치잖아. 냉정하게 얘기하면 쓰리잡이 보여.
하나 더 생각한 거 있거든요. 쓰리째 판다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른이 임박했으니까 급해서. 그치. 또. 마음도 급하고. 대감님이 눈을 뜬 것처럼 돈이 벌고 싶어. 네, 맞아요. 진짜 좀. 그렇지, 맞아. 박수 치는 것처럼 맞아. 돈 벌고 싶어. 근데 나쁜 마음 먹는다는 거는 진짜 본인이 돈만 먹으려면 벌라고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뭐 2천, 3천 버는 거 우습지. 근데 그쪽으로 안 가길 생각했고 올바르게 착하게 본인이 진짜 본인 꿈이 있는 여자야. 그 꿈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 사주를 보면 연예인이야. 못 돼가지고. 근데 이것도 연예인도 봐봐. 길거리 캐스팅이 됐든 인연이 됐든 사람이 될 사람들은 어떻게 쓴 돼. 그리고 그 연예인 그 무한한 사람 중에서도 뜨는 사람 따로 있잖아. 맞아요. 어? 노력해고 무명 시절도 있고 정말 다 있잖아. 그런 것처럼 경험도 있고 쌓인 것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뜨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귀인보 일단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는 건 기획사거든. 어? 근데 지금은 기획사 없이 본인이 뭐 일을 한다고 치면 프리랜서처럼 일하잖아. 그러면은 뭐 오디션이든 뭐든 본인이 직접 뛰어야 되고 원서 발품 다 팔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모르겠고 막막해. 그리고 본인 성격에서 할 수는 있는데 한다고는 해도 누군가 뒤에서 받쳐줘야지 하는 성격이야. 맞아요. 그리고 잘한다 해야지 정말 잘하는 여자고. 맞아. 그것도 맞아. 잘해. 근데 본인이 한번 이렇게 시작도 못하고 진짜 분위기에서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겁부터 먹는다는 살을 해. 겁살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겁이 좀 많아. 왜냐면 많이 뒤었거든요. 그 사람은 뒤었으니까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당연히 누구나 있겠지.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지 본인 성공한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지쳐있으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무직 같은 것도 해볼까. 맞아요. 본업은 갖고는 있지만 이게 맞을까.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니면 거기서 캐스팅이 되든 회사가 기획사가 되든 뭐가 본인이 모델이든 뭐가 되든 다시 뽑혀서 돈벌이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계속 일이 있어야지 잡생각이 없는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페이스도 잃었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막막하고 이게 맞냐 고민되지. 뭐 직업 그리고 지금 나이에서는 원래 연애운도 같이 연애운도 펴져야 될 때예요. 근데 5년이나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 팔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남자 사주 팔자에 결혼운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사주가 정월 초하루잖아. 이 사람도 자기 위주로 좀 강한 사주고 직업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출중해요. 다 좋아요. 근데 결혼이 이 사람도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일찍 지키기가 어렵고 안 그랬으면 갔다 왔어야 되고 아니면 결혼 생각이 아예 지금 없고 연애 생각만 했어요. 저한테는 결혼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근처 그리고 5년을 만났는데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했다고 했어도 근데 본인이 그 마음이 안 든다는 거는 모르겠어. 둘이 결혼하면 궁합은 좋아. 궁합은 원래 이 궁합은 합이야. 그냥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꿈을 이뤄놓고 결혼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 본인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조금 후회를 많이 하죠. 안 그래도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되게 오빠가 엄청 잘해주거든요. 잘해줘야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모시고 아니, 살아야지. 엄청 잘해줘가지고 솔직히 약간 또래나 이런 또래를 만나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잘 안 해. 그쵸.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나를 좋아해준 사람을 내가 쳐내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사람 하고. 직업은? IT 쪽. 괜찮아요. 그러면 본인이 근데 이제 본인이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연애를 한 2, 3년 더 해요. 응?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서른 한두 살인데 그때 원래 남자도 47 원래 남자 결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지금도 꽉 차긴 했어요. 근데 47이 좀 강하고 왜냐면 본인이 너무 어려서 그래. 지금 결혼하면 본인이 후회를 해. 그리고 본인 팔자에서는 내가 그랬잖아. 사주 팔자에 결혼은 이건 과부살이든 뭐든 좀 일찍 하면은 별의별 일이 생겨. 다 이상한 일이. 그거는 사주에 살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서른 초반에 해도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연애하고 이 사람하고 할 거면 2년 후 이 사람이 원래는 그때 결혼하는 운이 있어요. 앞으로 2년 정도니까 더 만나야지. 남자는 차서 결혼 온기가 왔는데 본인이 너무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너무 오래 만나기도 했고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확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없어 마음이.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는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그걸 따지면은 근데 본인이 없어 반대로. 약간 결혼해서 내가 행복할까? 약간 이런 느낌. 의문도 들죠. 본인이 행복하려면 본인은 본인 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팔자는 아니야. 어? 놀고 먹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돈이야 넘치면 좋죠. 근데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집에만 있으면 3일만 있으면 병나는 팔자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바람일을 써야 되고 당연히. 근데 사주 팔자에서 본인이 높아. 높다는 건 뭐겠어. 결혼도 늦게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시집 가야지 후회가 없고 결혼 생활도 잘 되고 그리고 편해지는 운세야. 근데 지금은 본인이 운은 들어왔는데 상반기는 좀 답답했고 지금 7월 달이니까 이달부터 음력 7월이에요. 이달부터 본인이 뭐 직장이나 금전 재물 같은 거는 다시 열리기 시작해. 그리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뭐 몸만 체력만 된다면 일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부딪혀야 되고 사주팔자 직업으로 풀어먹어. 그러다가도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의 공수로 본다면 본인이 다시 기획사 뭐 회사 뭐 본인이 뭐 계약을 한다거나 어디만 알아봐서 본인이 프로필을 넣어서 거기서 된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그쪽으로 다시 풀린다면은 다시 인기나 본인이 하려는 일이 하나씩 하나씩 더 풀려 빨리 가는 수고. 근데 결국은 또 본인이 사무직하다 뭐하다가 뭐하다 보면은 또 방송일 할 거구나 그쪽으로 기웃고 좋다고 그쪽으로 돈 벌 생각하고 그 속으로 가게 돼 있어 본인이. 반복됐잖아. 지금 아마 그러고 산 지가 한 7년 정도가 그렇게 돌았을 거야 패턴이.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계로 진출해요. 그리고 설계를 다시 해야 돼 인생을. 지금 하고 있는 설계는 현실적인 설계를 하고 있었지만은 네. 되게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설계야 본인 인생의 설계는. 그래서 다시 은원공론이라는 거는 직업했을 때 사주팔자 직업으로 풀어먹는 건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내 인생은 걸어야 되는 거고 그럼 잘 되면은 로또 맞는 거고 돈 많이 벌고 본인이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겠어. 또 힘들어지고 고생하는 거야. 본인이 안 그러면 평범하게 남자는 이 사람한테 시집가서 결혼해서 사도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 또 우울증이 올 거고 어? 아기를 낳으면은 당연히 뭐 가정생활도 잘하겠지만은 뭔가 조금 허전해서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늦게 풀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아직은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올인해야 돼. 만약에 오빠랑 헤어져도 지금 헤뺄 수는 없어요. 지금 이별수는. 이별수는 없어요? 응. 이별수가 있어야지 이별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남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올해는 없어. 내년은 틀려. 지금은 아니고 내년 운세는 틀리니까 올해 운세에서는 이별수는 없어. 내년은 그 설날 기준인 구정. 거예요? 구정으로 짓고 아니 동지로 보는데 거의 구정으로 보면 돼요. 그냥 한국인으로 보려면은 그냥 편안하게 본업이 있었으면은 치어리더를 하고 있었으면은 치어리더를 더 해야 돼 원래. 근데 하면은 아프더라고요 또. 몸이? 네. 당연히 힘들으니까 아프고 체력도 안 되고 아프고 그리고 본인은 아 아까쯤에도 말했잖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데 그렇고 날씨고 지금 아프고 몸살 나지 않나? 지금 뛰는 게 몇 년인데? 힘드니까 고되니까 그리고 돈도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진짜 돈 안 돼. 본인이 열심히 힘들게 땀 흘린 만큼 번 돈을 생각하면은 다른 일 하는 게 더 빠르지. 근데 거기서 원래 더 인기가 있어야 되고 더 뽑혔어야 되고 했었으면 뭐겠어. 박기량 정도는 됐어야지. 그 롤모델을. 그니까 그게 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거기 있는 친구들 다 똑같이 생각하죠. 모든 롤모델을 친다면은. 그리고 어떻게 빠지는 것도 모르고. 안 그러면은 뭐야, 여자들은. 냉정하게 따지면. 남편 잘 만나야 돼.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 남자도 나쁘진 않고 괜찮아. 근데 본인의 욕심을 채우게 뭔가 지금 아쉽고 본인이 손해보는 기분이야.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그래?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아직은 결혼 때가 안 된 거고 홍기. 홍기가 와야 돼요. 지금은 본인의 홍씨 기준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돈만 많이 번다면 뭘 해도 다 해보고 싶어. 나쁜 것만 아니면. 맞아. 본인 마음은 그래. 대감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그런데 그때 운때라는 게 다 있을 거고 올해 그 운이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 풀리는 사주예요. 그리고 종교를 가져야지 잘 풀리는 팔자예요. 종교요? 뭐 부처님을 믿든 신령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본인 마음 땡기는 거 그건 종교는 자유니까 본인 믿고 싶은 거
근데 본인도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점집 가면 물어도 봐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네. 응?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조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이 집도 홍신의 쪽도 양반가 중이고 본인 남맞은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 불의가 유공하고 신의가 가득한 집안이다 보니까 조상끼리 합이 맞는 거야. 결과적으로 본인 잘 먹고 잘 살 여자야. 아 그래요? 아, 결론은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진짜 미치겠거든요. 미쳐야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아 이거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올해 9수를 치는 거죠. 아 진짜 미치겠어. 응. 진짜 모아놓은 돈도 다 그것 때문에 없어지고 소송 이제 시작하거든요. 해야죠. 소송 들어가고 막 오빠 문제도 막 정신이 없어. 지금 해모로 맞은 것처럼 본인이 제적이 아닌 거지, 표현을 하면은.